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투자증권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예, 최근에 10월 1일 첫째 날입니다. 이제 9월 때까지는 한 달 동안 지수가 상당히 좀 불안정을 좀 키우면서 좀 나쁘고 좀 확대한 좀 장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이제 오르는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있습니다. 유가라든가 천연가스, 이제 석탄 가격 같은 그런 일부 원자재 가격들은 좀 급속하게 좀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좀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유가는 5년 만에 이제 사상 최고치의 가격에 좀 도달을 했고요. 천연가스도 유럽발 이제 수급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역사상 사상 최고가로 이제 달려가고 있고 석탄 가격도 중국의 그런 그 중국과 호주의 그런 갈등 때문에 공급에 대한 이슈 때문에 석탄 가격도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에 대한 관심들이 하반기 10월 달에도 좀 지속될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이런 업종으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 그리고 또 유가 급등과 관련된 종목을 좀 주시해봐야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할까요? 예, 첫 번째 이제 그 유가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SOE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SOE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손익 확대 및 이제 복합 정제 마진에 대한 상승들이 좀 일어날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제 백신 보급률이 이제 높아짐에 따라서 이미 위드 코로나에 진입한 이제 선진국들에 대한 석유 제품의 수요가 좀 빠르게 증가되고 있고요. 글로벌 넘버원이라고 하는 이제 석유 제품 생산국이자 수요처인 미국이 최근에 이제 가동률을 90% 이상 그 높여준 걸로 좀 보이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휘발유, 등유, 경유의 재고도 6년 밴드 하단까지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좀 빠르게 좀 증가되고 있어서 유가에 대한 상승 속도가 좀 가팔랐던 걸로 좀 보이고 있고 그동안의 그런 정제 마진들도 1분기, 2분기, 3분기에 지속적으로 좀 상승되는 효과도 하반기에 좀 지속될 걸로 좀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좀 그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동아시아 쪽에서 이제 중국 환경 규제에 따른 석유 제품 순수출이 대폭 좀 감소했던 원인이 그런 그 공급과 수요에 대한 불일치로 좀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이제 주요 지역에 대한 그런 낮은 등경유 재고들이 좀 있고요. 이제 4분기에는 아무래도 그런 겨울 난방 수요 및 성수기 진입이 좀 빠르게 좀 돌입할 걸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제 마진에 대한 강세는 앞으로도 좀 지속될 걸로 좀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위드 코로나로 이제 진입을 코앞에 듣고 있기 때문에 활발한 그런 그 활동성으로 인한 석유 소유에 대한 그런 그 개인들의 소비는 더욱더 좀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SOE라는 주가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LX 인터내셔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은 물류 사업과 크게 이제 원자재 사업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물류 사업은 물동량에 대한 증가, 그다음에 물동량에 대한 그런 적체 현상으로 상반기에 상당히 이제 그 운임 비용들이 좀 상승을 했고요. 그런 운임 비용들이 하반기에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산업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컨테이너, 4분기에 이제 항공 화물이 성수기에 좀 진입을 했기 때문에 물류 산업에 대한 초강세는 4분기에도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좀 지속이 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제 LX 인터내셔널이 좀 오르고 있는데 가장 오르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에너지 사업 부분에 의한 그 석탄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석탄 가격 상승이 중국발 그런 전력 이슈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전력 이슈랑 이제 환경 이슈로 인해서 더욱더 이제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LX 인터내셔널의 옛날에 이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은 석탄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같이 움직이는 그런 그 상관관계가 상당히 좀 높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석탄에 대한 그런 가격에 대한 상승이 직접적인 LX 인터내셔널의 주가에 대한 촉매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룹이 좀 분리가 되고 자금 마련이 좀 되고 나서 신성장 동력으로 환경산업이라든가 자원순환산업, 그다음에 2차전지 산업으로 성장할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박우경 차장이었습니다. SO1과 LX 인터내셔널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